평택 포승지구에 처음으로 입주하는 기업의 첫 공식이 열렸는데요. 이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본의 경제 침공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 포승지구에서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제조 기업인 비텍이 첫 삽을 떴습니다. 비텍은 기존 반도체 케미컬 소재 중 유해한 소재를 친환경 대체제로 공급하는 소재 원천 기술을 자체 확보. 최근 대일본 무역으로부터 공급이 어려운 초고순도 반도체급 불화수소와 포톨리지스트 소재 제조 기술을 보유한 독일 기업과 제휴해 한국 내 생산기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 관이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지금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또 개별 기업으로서는 성장 발전하고 지역에서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날 착공식에 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평택 포승지구 산업시설 용지 기업 입주 협약식에 참석해 기업 활동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택항이 가지는 중요도도 매우 제고될 것이고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도 화성, 안산, 시흥, 이 서해안 벨트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도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겁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와 평택시, 도명물류 주식회사, 대운시스템, KMD 엔지니어링, 경기도시공사 등이 참석해 6자간 입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평택시는 행정지원을 맡고 경기도시공사는 개발사업 시행을, 협약기업은 지역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약을 체결한 3개 기업은 올해 말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